머나먼 우주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3세계가 존재한다. 그곳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다. 오로지 직직만이 존재한다. 당신이 몰랐던 신비롭고 놀라운 직직의 세계, 겁도 없이 찾아온 이들이 있었으니. Yo, what's up, me? My name! 제작진의 질문에 무조건 예스라고 말해야 하는 코너. 멤버가 거짓 대답을 할 경우 이재기를 통해 답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예스 외에 다른 대답을 하거나 세세히 셀 때까지 대답하지 못하면 스타 직직 특제 투명망토 착용. 리더인 건우 씨, 마이네임의 새 음원 홍보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예스! 사실 마이네임 두 번째 싱글 앨범은 들어왔는데요. 그까지 굉장히 발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또 퍼포먼스 위주인 저희 마이네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최고입니다. 끝났나요? 야! 완벽했어. 이끝 잡고. 마이네임에는 닮은꼴 스타가 많다고 하는데. 네네. 네. 건우 씨, 김희철 닮은꼴로 화제가 되었죠. 본인이 김희철보다 잘생겼다 생각하는 부분이 세 곳 이상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망토를 덮어주세요.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사라져요 빨리 방송에서. 인정사정 없네요. 인수 씨, JYJ 준수 씨를 닮았다고 하는데 본인도 진심 레알 리얼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스! 뭐야?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피부과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깜짝 놀랐어요. 저 약간 저희 형 좀 닮은 것 같고 저는 예스. 준키 씨, 선배 이승기 닮은 걸로 화제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 둘, 셋! 예스! 망토를 덮어주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늦으면 안 되네요. 아, 그렇죠. 지금 많이 안 닮아진 것 같아요. 워낙에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네. 이승기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쩌라고. 채용 씨, 당신은 사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환희 사장님의 모창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식아, 래퍼인데! 아, 너무 하시냐, 방송 래퍼인데! 래퍼! 아, 나만 래퍼인데! 인수 씨에게 모창 기회 드리겠습니다. You're my... 건우 씨에게도 모창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안 비슷해요. 난 취했는지도 몰라. 여기까지 몰라. 중요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준규 씨, 본인의 외모 순위가 마이네임 내 2위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까? 예스. 이재기합니다. 이재기합니다. 예스. 현치 예스. 정말 2위라고 하죠? 이재기합니다. 이재기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1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1위 건우요. 예스. 예스. 다시 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준규 씨의 외모 순위가 2위 안에 든다에 반대하시는 분. 팔이 없어서 못 듭니다. 팔을 주십시오. 발만 끌어서 팔! 팔 없어요! 다 인정합니다. 다 덮으실게요. 망토를 덮어주세요. 야, 가장 왜 그래, 니네들! 야! 야, 세호야, 어딨어? 아니, 세호야! 진짜, 최진 가재는 개편입니다. 제가 저희끼리 재밌는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이 방송 최초로 모두 사라져보자. 모두 사라져보자. 마이네임 멤버 중에 가장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 누군지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최진. 준규 씨 일단 쓰세요. 2단계 올라갑시다. 저만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제가 혼자 뭐 한번 하나 나올까 봐요. 네, 저 여기서 한번 받아주실래요? 저 굉장히 재밌는 친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사진 중에 내가 봐도 포텐 터지는 섹시 포스라는 주제로 사진 순위를 고르게 됩니다. 멤버 중 가장 섹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왜요? 눈이 아니까. 눈썹이나 눈이 아니까.
제가 생각엔 좀 다른데 네. 저는 진이 이 쇄골이 진이 이 쇄골이 이게 오 막 물 한 바가지도 받아들이겠어요. 아 간격하여 알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섹시한 거 하면 뭐 인수형 복근도 빼놓을 수 없고 야 진정한 섹시한 거 봐야죠 봐야죠 보여줘. 이티 복근도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살짝 네. 보여주시죠. 그냥 일단 잡. 이야, 그다음에.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야. 일단 저의 저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쪽을 아, 이렇게 오픈했다는 거죠. 아, 별로 안 섹시한데요? 어, 또 왔네. 저 밑에 누군가요? 건우네. 비둘기 아닌가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좀 저의 좀 남자다움을 표현하고자 저는 좀 나시티를 자주 입거든요. 안녕하세요, 섹시입니다. 저 얼마나 섹시한데요? 네. 잘 상상해 보세요. 저 약간 샤워를 하고 씻고 나와서 좀 멀쩡 넘긴다는 저 느낌 보세요. 왜 근데 진짜 2대8이 콧구멍은 왜 이렇게 벌렸어? 아, 저 2대8 되게 좋아요. 자기를 느끼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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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입냄새 맡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네. 중기 입냄새요? 아, 자기를 이렇게 이 세상이요. 이렇게 저런 걸 내기 전에 아니, 태양을 즐기고 있네. 아, 이거 아무 데서나 벗을 느낌 안 되네요. 약간 좀 그러면 섹시. 역시 세웅씨 바지가 너무 딱 붙는 거 같아. 멋있게 입으 아, 멋있게 벗어야 되는데. 네, 바지가 너무 딱 붙었어요. 콘서트 장이었습니다. 와! 엉덩이 왜 저러는 거예요, 엉덩이? 아, 엉덩이 라인이 안 봤어요? 죽이네. 아, 안 먹었어요? 아, 배고팠다, 왜? 근육이 있어? 그 진짜 넓다. 세웅아, 어깨 진짜 넓다. 우리는 어깨 넓히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얘는 없네. 괜찮다. 이거 아니라 없는 것보다 오히려 체형이 더 섹시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머리에 미역줄기는 왜 달았나요? 바다 갔다 왔어. 마이네임의 SNS 차트 집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뽑는 팬들의 직진. 마이네임의 SNS 차트 5위는 바로 최진 씨의 사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이가 저희한테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근육, 네. 섹시함을 조금 이렇게 라이브 할 때 좀 보여주지 않았나. 마이네임의 SNS 차트 4위는 아니, 내가 원하는 섹시가 저겁니다. 네? 저랑 뽀샤시한 느낌이 좋았고, 네. 저 혓바닥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쇄골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야! 바로 인정! 이거 섹시해, 섹시해! 일단! 오, 인정, 인정, 인정. 아, 인정. 머드가 일단 섹시합니다. 맞습니다. 아. 어쩌면 저날 저 사진을 찍힌 게, 네. 오늘의 차트를 위해서 찍힌 게 아닌가. 노렸죠. 예? 네? 노렸죠, 노렸죠. 마이네임의 SNS 차트 2위는! 아, 사실, 왜 2위가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위를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 전날 공연 보러 오신 뭐 여성분들을 다 내가 사로잡겠다. 내 턱으로. 마이네임의 SNS 차트 1위는! 제가 취했습니다. 좀 갈라졌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저는 잘 아는데 본인이 좀 살짝 찢었어요. 일단 미소년다운 이미지잖아요. 그럼요. 그럼... 약간 지금 좀 성인이 되고 좀 약간 어른스러운 면이 됐는데 연습할 때나 공연 중에 흘리는 그 땀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직직의 세계를 함께한 마이네임. 오늘의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또 저희 이렇게 이쁜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면 네. 저희 항상 감사한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 또 앞으로도 저희 또 이쁜 사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또 이쁜 표정 많이 지을 테니까 네. 많이 또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끝 대충. 다음.